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롬그룹 박경훈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요, 기아자동차의 더뉴 K3 차량이고요, 1.6 GDI 트렌디 기본형 차량입니다. 2017년식의 77,000km 무사고 차량. 일단 외관 디자인,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장기스나 그런 흔적이 없고, 헤드라이트 부분이랑 아래 안개점 보시면, 네, 미세한 장기스도 하나도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측면부 라인 쭉 제가 문콕이나 장기스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문콕이나 장기스가 하나도 없는 차량이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요, 한 80% 이상 남아있고, 타이어 힐, 네, 관리 상태 끝내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네, 뒤쪽에도 80% 정도 남아있고, 뒤쪽 타이어 힐 깔끔하게 빛나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16인치 알로이 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후면부 보시면, 네, 화이트 컬러라서 전체적인 느낌이 깨끗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후면부 공간 보시면 이렇게, 네, 관리 상태가 진짜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책자 들어가 있고, 킷 들어가 있고, 청소용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 후방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헤드램프도 보시면 장기스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있는 그대로 지금 찍어드리는 거고, 있는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세요.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이 캐릭터 라인이 엄청나게 깔끔한 그런 차량입니다. 이제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요. 정말 지금 자신 있는 차량만 제가 저희 차량만 찍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고객님들이 발품 팔지 마시고 그냥 영상 보고 전화 문의 주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두 개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 스타트 버튼. 소리 진짜 좋다, 그죠? 키로수 보시면 77,560km 탄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앞쪽에 보시면 여기 블랙박스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일반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대시보드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하이패스 기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내비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FM, AM, 네, 라디오. 올림 소리 진짜 좋죠? 요새 진짜로 진짜 경훈이 뮤직박스가 없어져가지고 너무 서운해요. 좀 흔들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토 에어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온도 조절하시고 여기 풍량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양쪽에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드라이빙 모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컵홀더도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그리고 비흡연 차량이라서 여기 보시면 재떨이도
때 한 번도 쓴 흔적이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콘솔 박스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 스티어링 휠이 뒷것으로 되어 있어요. 뒷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모드 버튼 있고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이 있고 여기 메뉴, 여기 뮤트 버튼이 있고 또 여기 핸즈프리 기능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동력 제어 기능이 되어 있는 장치도 있고 여기 핸들 열선도 있고 여기 불빛 조절하는 조명 밝기 조절하는 기능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ER 공간 보시면 시트적인 부분도 깔끔하게 지금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네, 누가 앉은 흔적이 없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차량을 지금 보시고 있는 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이 차량. 아, 네. 그래서 안쪽 공간은 이렇게 받고 내려서 또 엔진룸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엔진룸을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이렇게 들어보시면 네. 정말 좋게 들리고 네. 그리고 GDI 엔진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느낌이 깔끔하고 깨끗하다는 걸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진룸은 여기까지 갖고 내려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마지막 약간 티저에 나온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요, 기아 자동차의 더뉴 K3 차량이고요, 1.0 GDI 트렌드 기본형 차량입니다. 2017년식 77,535km 무사고 차량이지만 이쪽에 단순 교환이 하나 있고 이쪽 앞에 단순 교환이 하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실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